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 모델링을 통해 루프컷 기능과 익스트루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루프컷은 끝과 끝이 구별된 선이 아닌 하나로 이어진 고리 형태의, 즉 루프 형태의 엣지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구분해내는, 즉 컷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노란색의 고리 형태의 엣지가 형성되어서 큐브 오브젝트를 이렇게 루프로 된 엣지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컷 해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루프 컷은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에 디폴트로 형성된 오브젝트들을 모두 지운 다음 큐브를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테이블 모델링을 해볼 거기 때문에 먼저 상판의 형태를 대략적으로 잡은 다음 루프컷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테이블 상판을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루프컷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브젝트 모드가 아닌 에딧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브젝트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탭 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R을 누르게 되면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오브젝트에 갖다 대게 되면은 루프 형태의 고리가 보이게 되실 겁니다. 이제 방금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서 개수를 늘려 보았고요. 반대로 마우스 휠을 내려서 개수를 줄여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루프의 개수를 마우스 휠을 이용해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루프 컷을 형성하고 싶다 하시면은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형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서 위치를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왼쪽에 우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루프 컷을 한번더 형성해 볼 텐데요. 다시 컨트롤 R을 눌러서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 그대로 마우스를 이동해서 루프 위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루프 컷이 형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형성된 루프의 위치가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수정을 하고 싶은데요. 이럴 때는 루프를 선택해서 똑같이 G를, 선택키 G 키를 이용해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키보드 상단에 숫자 2를 누른 다음, 네, 이 엣지를 선택해 보았는데요. 물론 이렇게 엣지를 Shift 키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모두 선택을 해 주실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렇게 직선 하나를 선택하기 전에 Alt를 누른 다음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어진 선들이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는 뷰를 상단으로 옮긴 다음에 루프의 위치를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방금 G키와 X키를 이용해서 X축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반대쪽에 있는 루프도 똑같이 Alt키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선택을 한 다음 G키와 X키를 이용해서 우측으로 조금 더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상단과 하단에도 루프를 생성해 볼 텐데요. 네, 빠르게 루프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테이블의 상판에 해당하는 부분을 루프컷을 이용해 나누어 보았는데요. 네, 다음은 익스트루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익스트루드는 특정 면을 돌출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면을 선택하기 위해 키보드 상단에 숫자 3을 누른 다음 하단의 면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익스트루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축키 2를 눌러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해 주시면은 이렇게 특정 면이 바깥으로 돌출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루프 컷을 한 번 더 진행한 다음 익스트루드를 통해 다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익스트루드를 적용할 면을 만들기 위해 루프 컷을 통해 면을 분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단에서 하단을 보면서 작업하기 위해 이렇게 우측 상단의 풀포트를 눌러서 좀 더 균등하게 분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루프 컷을 통해 하단에 내 귀퉁이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그 다음 키보드 상단에 숫자 3키를 눌러서 면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여러 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잠깐 엣지를 선택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Shift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러 개의 면을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네 개의 면을 동시에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익스트루드를 한번 진행하고 면의 위치를 좀 더 조정하기 위해서 G키를 누르신 다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움직이기 위해 Z키를 눌러서 네, Z축으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던 간단한 단순한 테이블 형태의 모델링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익스트루드를 할 때 주의할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익스트루드를 할 때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상태 그렇지만 이미 2키를 한번 눌렀기 때문에 이미 면이 한번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 이 상태에서 면이 돌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키를 한 번 더 누르고 익스트루드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면이 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익스트루드 버튼을 한번 누른 다음 취소를 하기 위해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시에는 마우스 우클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Z를 통해 추가로 형성된 면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저는 익스트루드를 통해 다리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루프 컷 기능과 익스트루드 기능을 통해서 단순한 형태의 책상 모델링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방금 테이블 다리처럼 4개의 오브젝트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익스트루드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익스트루드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각각 방향이 다른 4개의 면에 대해서 익스트루드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키를 눌러서는 익스트루드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 각각의 면에 대해서 익스트루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상단에 메디안 포인트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인디비주얼 오리진스로 체크를 하신 다음 이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각각의 면에 대해서 익스트루드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우스 커서를 아래로 내리게 되면 안쪽으로도 익스트루드를 할 수가 있고요. 위로 올리게 되면 바깥으로 익스트루드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추가적으로 각각 다른 방향의 면에 대해서 익스트루드를 하는 방법까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루프컷과 익스트루드 기능은 모델링을 할 때 자주 쓰이는 기능이니 직접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